안녕하세요. 레드입니다. 지금 똑같은 거 두 번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문제가 좀 생겼네요. 네트워크 문제가 좀 생겼는데 지난번에도 네트워크 문제 때문에 몇 번 껐다 했었거든요. 불안불안하네요. 그래서 유선 연결을 했습니다. 유선 연결을 했고요. 지금 끊기 전에 했던 거 다행히 빨리 끊겨가지고 요거 와이파이 모듈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요거를 지금 일단 미리 연결을 했거든요. 3.3V 그라운드 그 다음에 10번 11번 포트에다가 해가지고 와이파이 연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 별거 없고 지난 시간에 3부까지 진행을 했잖아요. 3부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번 4부에서는 그 와이파이 모듈에 실제적으로 명령어들을 좀 몇 개를 사용을 해볼게요. 몇 개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이제 사용하기 전에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좀 알아야 되는 명령어들이 있는데 명령어라기보다는 언어죠. 언어가 있는데 첫 번째로 공유기,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공유기. 요게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공유기 말고 AP라고, 액세스 포인트라고. 원래는 이게 이제 정확한 명칭인 것 같아요. 근데 공유기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공유기가 AP라는 거. 그리고 그 AP 공유기 이름, 공유기 이름을 저희는 SSID라고 하거든요. 근데 공유기 이름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SSID, 공유기 이름이 SSID라는 거. 그 다음에 그 SSID에 패스워드 설정을 해두셨으면 패스워드, 이건 다 아시죠? 패스워드는 다 아실 거예요. 패스워드는 다 아시니까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별거 없죠 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서버 클라이언트도 알고 계시면 서버가 이제 메인이고 클라이언트가 이제 나머지 여러 개 일종의 인터넷 접속하는 저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저희들이 이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가져온다거나 서버로부터 뭔가를 처리를 한다거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요 이제 ESP8266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돼요. 서버에 접속해가지고도 이것저것 할 수 있고요. 왜 이렇게 뜨겁지? 엄청 뜨겁네요. 뭔가 있나? 지금 딴 건 한 게 없는데 이거 모듈이 좀 마탱이가 갔나? 여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일단은 그러면 노래를 끄고 아두이노를 실행을 해서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와이파이 모듈도 원래 지금 4부를 준비했는데 안 되면 폐망인데 이거. 지난번에 예제 스케치를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썼잖아요. 이번에도 그걸로 그대로 쓸 거예요. 날로 먹는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별로 안 나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잘 못해요. 제가 그래서 즉석에서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요거 일단 10번, 11번 열어놨고 지난번에 펌웨어 업데이트로 다 9600으로 해놨죠. 4800이 아니라 9600. 헬로 월드 말고 8 커맨드를 날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고 잘 되는지 한번 봐보죠. 사실 이번 강좌는 명령어들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리얼 모니터 켜고 그건 저건 필요 없는데 지금 8 커맨드가 지난 시간까지 먹었던 8 커맨드가 안 먹고 있네요. 필요 없다 아이가. 지난번에도 이거 썼다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뜨겁지? 이렇게 뜨거우면 안 되는데
좋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7의 모니터. 하도 5노 맞나? 맞네. 그다음에 에이트 커맨드를 한번 왜안 되지? 캐디지 리턴이 캐디지 리턴 맞는데? 그 사이에 망가졌나? 이런 비슷한데? 10번, 11번. 예, 거꾸로 꽂았네요. 거꾸로 꽂았는데도 열이 나나? 아, 그럴 수 있겠네. 이거 한쪽으로는 5V가 입력이 돼가지고, 아, RXTX 거꾸로 꽂아도 좀 열이 날수 있네요.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RXTX 거꾸로 꽂으면 마탱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캐리지 리턴만 들어가도 명령은 인식이 되죠. 이렇게. 아니네. 캐리지 리턴만으로 명령 인식이 안 되네요. 똑같네. 아, 세 줄. 아니네. 두개다 들어가야 되나? 아, 두 개. 저두개다 들어가긴 하는데, 저 뒤에 지금 이상한 거 날라오는 게 데미지 먹었나? 데미지 먹었나? 지금 한 칸씩 더 띄어서 지금 뉴라인만 먹어도 지금 될것 같은 느낌인데 뉴라인으로 안 먹네. 캐리지 리턴만으로도 지난번에 이렇게 캐리지 리턴만으로 먹혔던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한번 전원을 뺐다가 꼽아보겠습니다. 레디! 재부팅 했죠? 그 다음에, 오케이는 날라오는데, 재부팅이 되네. 안 되나 봐요. 캐리지 리턴만으로.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캐리지 리턴이랑 뉴라인이 다 들어가야 되나 보네요. 중간중간에 지금 이상한 문자 날라오는데 뭐 지금 데미지가 좀 먹어서 정상작동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계속 뭔가 날라오네요. 심지어 지금 꺼 마탱이가 갔네 지금. 아, 오늘 또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재부팅되고 난리 났어요, 지금 모두. 왜 이러지? 난, 뭐, 거꾸로 연결했을 때보다 뜨겁진 않은데. 일단은, 그러면 전원을 다 뺐다가 다시 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에이트 커맨드는 먹으니까 일단 이대로 한번 열악한 환경이지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지금 에이트 커맨드 명령은 날렸는데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기본 명령으로 뭐 별거 없죠. 에이트 커맨드는 와이파이 모듈이 정상 동작하고 있는지 일단 그거 알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통신선이 잘 연결이 됐는지 그거 알수 있고 그다음 세 번째로 일단 통신이 되는지 와이파이 모듈이랑 통신이 되는지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거 와이파이 모듈 마탱이 갔네. 아 이거 참 재부팅 계속되네 이거. 아 큰일 났네 이거. 데미지 먹었나봐요. 데미지 먹은 것 같고요. 리셋 계속되네, 이거. 이 환경에서 될려나 모르겠네.
일단은 뭐 AT 커맨드를 처음에 어떤 블루투스 통신이라던가 와이파이 모듈 다 AT를 날려가지고 통신선이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 모듈이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것 같고요.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처음에 AT를 날려서 일단 기본적인 거를 검증을 하고 가야 나중에 이제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뭐 불안전 요소가 많을 때는 AT 커맨드 한 번씩 꼭 날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AT 플러스 리셋. 지금 리셋 막 되고 있는데 한번 날려볼게요. 일단 리셋 한번더 됐네. 왜 이래 이거. 일단은 리셋. 이게 리셋이 먹어서 리셋을 하는 건지. 됐다. 오케이 날라왔다. 그냥 리셋 막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리셋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가 이제 항상 피드백으로 오케이가 떠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정상적으로 명령어가 먹는 거고요. 요게 이제 소프트웨어 리셋이라 그래서 와이파이 모듈이 이제 동작을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으면 요 명령어를 날려서 와이파이 모듈을 리셋을 시키는 거죠. 지금은 이게 지금 제가 거꾸로 연결해서 그런지 마탱이 갔어요. 지난 시간에도 막좀막 잘못 연결하고 막 그래서 그런지 와이파이 모듈이 지금 마탱이가 갔거든요. 데미지를 좀 먹었어요. 5볼트 얘는 3.3볼트 동작이기 때문에 모든 통신 라인도 다 3.3볼트가 입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저런 문제로 해서 지금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별수 없죠 뭐. 지금 이거 말고 지금 제가 또 추가로 만들어 놓은 모듈이 한번 보셨겠지만 그냥 이걸로 할까? 어차피 지금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번 검증하긴 했는데 요거죠 요거. 제가 요걸로 한번 이미 연결이 돼 있는 상태인데 얘는 뭐 일단은 요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냥 이걸로 교체할게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AT 커맨드 명령어가 뭐가 있냐면 바로 AT 플러스 CW 모드예요. 이거는 데이터 시트 보면은 0, 1, 2.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설명했잖아요. 홈페이지도 그 나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요 와이파이 모듈이 서버로 동작할 것이냐. 그러니까 공유기로 동작하느냐 아니면 클라이언트로 동작해서 공유기에 접속하느냐 아니면은 그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가 돼서 하나 더 기능이 있었는데 얘가 AP가 공유기가 되느냐 아니면 얘가 클라이언트가 돼서 집에 있는 공유에 접속하던가 두 가지 기능을 다 하는 모드가 있었는데 3번 모드가 있었는데, 그, 실제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고로 3번 모드가 있었다는 거. 3번 모드가 있었다는 게 있고, 일단은 리셋 막 되지만 한번 날려볼게요. 일단 오케이 떴죠? 지금 리셋 막 되는데, 명령어가 이렇게 먹는다는 얘기예요. 저게 뭔 뜻이냐면, 아니,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이거 계속 리부트해서 이거 안될것 같아요. 얘는 마탱이 갔고 지금 제가 3.3볼트인데 얘 5볼트 연결해서 마탱이 간것 같아요. 되게 뜨겁거든요. 만져보면 되게 뜨거운데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래야 돼. 제가 보니까 이 PCB 흰색 이거 처음부터 설계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으면 안 되는데 아니 5볼트 연결을 할 때가 있고 3.3볼트 연결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어? 이 흰색 보드는 아두이노 전용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3.3볼트 연결하면 통신이 안 되고 전원은 3.3볼트네. 차라리 전원도 5볼트 넣게 해주던가. 이게 잘못 만든 거지, 잘못 만든 거. 에이, 벌벌. 그래서 제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 정말. 이제 이미 연결된 건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오늘은 통신 명령어만 테스트하는 거니까 이걸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은 연결은 똑같고요. 업로드를 하고 일단 동작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업로드는 잘 됐네요. 잘 먹네. 아, 얘는 뜨겁나? 뜨거울 리가 없지, 얘는. 이미 통신 라인도 얘는 3.3V. 통신을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저항을 써서, 밑에 저항들 있잖아요. 저항을 써서 한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5V를 3.3V 레벨로 이제 다운 시켜주는 그것도 나쁜 건, 얘도 리셋이 되네. 뭔 일이야, 오늘? 집에 무슨 암흑의 기운이 흐르나? 얘는 버전이 좀 다르죠? 지난번에 얘는 업데이트를 했는데, 얘는 좀 버전이 달라요. 다른 버전을 제가 넣었는데, 옛날 구버전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일단은, 얘는 이제, 그 통신 라인이 5V랑 3.3V가 있는데, 이 레벨을 맞춰줘야 돼요. 그게 이제, 이 흰색 보드처럼 전압 분배 법칙, 저항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얘도 똑같네. 리셋이 계속되네. 뭔 일이래. 뜨거워지진 않는데 리셋이 계속되네요. 그런 방법도 있고, 레벨 트랜지션이라 그래서, 레벨 컨버터, 레벨 시프터,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나뉘거든요. 5V를 3.3V랑 통신할 수 있게 사용하는 수 있는 회로도 있고, 그런 모듈도 있어요. FET라는 이제 작은 회로를 이용해서 두 가지의 통신 레벨을 맞춰주는 방식인데, 가능하면 그게 제일 좋아요. 이제 물론 부품비는 좀 비싸게 들어가긴 하지만, 제일 안전한 방법이고요. I2C 통신할 때나 SPI까진 모르겠지만 I2C 통신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UART 쪽에서도 레벨 맞춰주느라고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게 있다. 레벨 컨버터, 레벨 시프터 찾아보시면은 모듈이 있을 거예요. 가능하면 그걸로 레벨을 맞춰줘서 통신 레벨, 그러니까 모듈 센서 모듈이 3.3V가 많았잖아요. 근데 아두이노는 5V 포트에서 5V가 출력되는데 그 신호를 맞춰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AT를 한번 먹여보고 OK가 뜨고 그 다음에 재미삼아서 리셋도 한번 소프트웨어 리셋도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리셋 막 걸리는데 소프트웨어 리셋도 한번 먹여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모드로 하겠다. AT 플러스 CW 모드는 1. 이거 이제 클라이언트 모드로 하겠다. 이거 클라이언트 모드로 동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아두이노 프로그램 문제일까? 뭐 모듈이 뜨거워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 얘도 데미지 먹었나? 그 다음에 해볼게. 이 지금 요거 클라이언트 모드로 했잖아요. AT 명령은 날려주고 그 다음에 이 AT 플러스 CW 모드 1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클라이언트 모드로 얘를 모드 변경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명령어가 있어요. AT 플러스 CW JAP는 SSID 여기 콤마 따옴표 두개 들어가는 거. 콤마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SSID는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SSID는 공익이 이름이에요. 집에서 쓰는 공익 이름이 저 이름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제가 집에서 쓰는 공익 이름은 매드타임이고 그 다음에 IP타임이라서 저는 매드타임으로 해놨습니다. 패스워드는 밝혀지면 안 되는데 제가 요거는 접속을 한 다음에 접속을 지금 이렇게 해서
세일 떴어요, 세일. 지금 세일 떴거든요? 세일 떴는데 다시 해볼게요. 이게 세일이 뜨면 안 되는데. 아, 지금 내 유선 연결했구나. 아, 멘붕. 아,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공유기, 아니, 지금 방송한다고 제가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지금 유선 연결로 바꿨거든요. 아, 그래서 공유기 연결이 안 되네요. 잠시만요. 그럼 제가 스마트폰으로, 그걸 만들어서, 아, 맨날 변수가 생기네. 핫스팟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름이, 아이폰 2. 2고 패스워드가 KKKKKKK. 요렇게 한번 혹시 안될수 있으니까 복사해놓고 연결. 얘도 빚이 뜨네. 왜 비지냐? 이트 커맨드 오케이. 이 명령어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건가? 페일 떴네. 핫스팟을 끄면 페일이 뜨네. 앞에 문자는 접속이 안 되네요. 이게 맞긴 맞아요, 원래는. 맞긴 맞는데 접속이 안 되거든요. 스팟으로도 접속이 안 되네. 페일 뜨네. 왜 이러지? 집에 있는 공유기는 지금 전원은 들어가 있는데, 그럼 전원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접속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 이제 한번 쭉 거친 다음에 제가 프로그램으로 넣어볼게요. 일단 요거 명령어를 써주면, 앞에 SSID랑 패스워드를 적어주면, 사실은 접속이 돼야 돼요. 공유기랑 접속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접속이 안 되고 있고, 접속이 안 되고 있고, 일단은 접속됐다고 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싱글 커넥션이 하나 있거든요. 요건데, 이거는 멀티 커넥션이랑 이제 싱글 커넥션 있는데, 제가 멀티 커넥션은 안 해봤어요, 뭔지. 근데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싱글 커넥션이니까, 이 명령어를 날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요겁니다. 지금 싱글 커넥션 하는 게 AT 플러스 CI P, MUX는 0이었는데,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요거죠. 아, 일단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원래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 이렇게 쓰면, 이거 지금 12열 통신 모듈로도 이거 지금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일단 먼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싱글 다음에 이제 멀티 해야 되는데, 아, 자꾸 중간에 흐름이 끊기네요, 오늘. 제대로 준비를 안 해서 그런가. AT 플러스 CIP 스타트. 이게 뭐냐면, 지금 공유기랑 접속이 된 거예요. 지금 공유기랑은 이미 접속이 돼 있고, 공유기랑 접속이 돼 있으면은 사실상 인터넷에 지금 연결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이제 뭘할 거냐. 뭔가를 해야겠죠. 그 뭔가를 하기 위해
지금 서버에 이제 접속을 하려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AP 플러스 CIP 스타트. 일반적으로 저희 인터넷에는 TCP/IP 쓰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TCP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이제 UDP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TCP 쓰실 거고, 그 다음에 서버 주소. 서버 주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서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테스팅으로 오픈 웨덜맵 ORG를 넣고 포트는 인터넷 포트예요. 인터넷 포트고 805를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이에요. No IP. 뭐 틀린 건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다 이제 숫자로 IP 주소를 적어주셔도 돼요. 뭐 25.25.25.2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적어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명령어가 안 되니까 일단 여기 이런 식이라는 거 그런 식이라는 거 한번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 접속을 했어요. 서버에 접속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서버에 접속이 되면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이렇게 꺽쇠가 뜬다던가 뭐 이런 반응이 있을 텐데 서버에 접속이 된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요겁니다. 이제 서버에 접속은 됐지만 처음에는 공유기에 접속을 했죠. 그 다음에 인터넷이 연결된 거예요. 인터넷 연결된 상태로 어딘가에 있는 서버에 이제 또 접속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이 연결됐으니까 전 세계랑 연결된 거죠. 그전 세계 어딘가에 서버에 접속을 하고 그 서버에 이제 뭔가를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 받아오는 명령어를 날려야 되는데 그 명령어를 날릴 그 문자의 개수를 먼저 날려줘야 돼요. 데이터 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get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보내거든요. 뭐 서울의 날씨 가져와라. 그러면은 뭐 여기에는 이제 딴걸 쓰겠지만 숫자를 적겠죠. get 해가지고 뭐 open weather map.org 서울 하면은 그렇게 이제 서버에다가 이렇게 날려주면 서버에서 그걸 딱 인식을 해가지고 아 서울 날씨 날려달라고 하면서 서울 날씨 데이터를 쭉 뿌려줘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명령어를 날리는 그 데이터의 길이, 그 데이터 문자의 개수, get 해가지고 open weather map 슬러시 그 다음에 서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한 15자 되나? 뭐 이런 식으로 15자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지금 링크이진 아시라 그랬는데 그 공유기랑 지금 접속도 안돼 있고 서버랑 지금 접속도 안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명령어가 안 먹는 건데 요 데이터 길이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개를 문자를 날려주겠다 하고서 친 다음에 실제로 15개를 날려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get이라는 명령어는 서버에서 이제 기본 명령어인데 뭔가 데이터를 가져올 때이 명령어를 날려주거든요. 그래서 슬러시 데이터 2.5 웨더 코리아 하면은 한국의 날씨를 데이터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서버 쪽에.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뭐 지금 날로 먹는다고 욕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대충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고 일단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서버 접속이 안 되는데 지금 생각난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지금 굳이 얘를 연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얘를 연결할 필요가 없고 지금 이전에 쓰려고 했던 얘 시리얼 통신 모 USB 2 시리얼 통신 모듈이거든요. USB 2 시리얼 통신 모듈인데. 얘거든요. 얘하고 그 다음에 얘를 얘 그거에 직접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한번 했으니까 5V를 연결을 하면 되거든요. 얘는 왜냐면 이미 제가 다 얘는 3.3V를 5V로 옮기는 회로가 이미 내장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노래를 좀 틀어야겠네.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파란색이 5V, 그 다음에 보라색이 그라운드. 파란색이 5V, 보라색이 그라운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RXTX는 10번, 11번에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연결하면 사실상 똑같은 상황이죠. 좋아. 그 다음에 연결을 합니다. 자, 연결이 됐나? 한번 설정을 봐볼게요. 아, 컴포트 12번에 지금 연결되어 있고요. 보이시죠? 컴포트 12번에 연결되어 있고, 지난번에 원래 사용하려고 했던 부티를 실행을 해볼게요. 컴포트 12번, 고쳐놓을게요. 오픈. 이렇게 뜨거든요. 12열 통신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거 없고요. AT 명령어가 안 먹네. 이게 이렇게 통신이 뚫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아, 멘탈 붕괴되네, 진짜. 통신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껐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순위표 속도는 맞는데, 커트도 맞고, 좀 틀린 거는 다 없는데, 아, 이거 안 먹네, 왜 또.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왜 이런디야. 5V 그라운드. 다 연결은 되는데. 아, 이거 미치겠네. 아! 맨 통신이 10번, 11번이 맞잖아. 통신했는데. 되는 걸 분명히 확인했는데 이것들이 지금 방송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네요. 이게 지금 돼야 될게안 되고 막 지금 아, 왜안돼 이거? 아, 짜장면. 아, 이걸 연결해놔서 그런가? 아드윈을 연결해놔서
안돼 안돼 명령 이게 입력이 안 돼요. 입력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틀린 게 없는데 지금 입력이 안 되네. 친구가 왜 안 되지? 안 될 수가 없는데 이게. 와이파이 모듈만 하면은 뭐가 잘 안 되네. 아, 접속 몽둥하게 빠진다. 아, 이거 참 거지 같네. 일단은 뭐 안녕하세요, 와이비녀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이게 안 되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와이비녀님도 들어오셨는데 이게 통신이 안 돼요. 지금 미치겠네. 얘로 말고 이전에 한번 했던 FT 드라이버. 아, 얘로 한번 해봐야겠네요. 일단은 회로상으로는 5V, 3.3V, 그라운드. 얘는 연결이 되는 게 맞네요. 얘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3.3V 라인을 제가 회로에서 가져다 썼기 때문에 일단은 얘를 연결해서. 아, 예, 오랜만에 뵙네요, 와이비니님. 네. 아, 이게 와이파이가 이게 잘 안 되네요. 잘 안 되네요. 이게 마음 같지가 않네요. 문제가 항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 고참. 5V로 해서, 아, 이거, 선을 모르겠네. 아,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명령어는 똑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와이파이 모듈에, 이제 와이두노랑, 아두이노랑 연결이 되면 잠시만요. 일단 모듈을 IFT3이라고 치는 거랍니다. 아, YB녀님도 실드 사서 하셨나 보네요. 일단 요건데 이게 회로가 보이네. 알리익스프레스. DTR RXTX VCC 맨 끝에 그라운드. 그대로 연결을 해볼게요. 처음에 DTR, 그 다음에 RXTX, 그 다음에 VCC, 그 다음에 맨 끝에 그라운드. 이렇게. 그 다음에 아두이노랑도 제가 바로 연결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5V, 그 다음에 RXTX 10번, 11번 잘 돼야 될 텐데. 아, 이거 참. 아, 와이파이가 붙은 아두이노를 구매하셨군요. 요즘에는 뭐 와이파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리즈가 있으니까 뭐
아마 근데 그 모듈 칩셋이 얘랑 같은 뭐 ESP8266 칩셋이면 상호신환 데는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상호신환 데는 큰 문제는 없을 텐데. 뭐 아마 다른 칩셋이면은 더 쉬운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더 쉬운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아, 지금 역시나 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통신이 연관되면 사실 손이 많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통신이 이게 연결되면, 아, 쉽지 않더라고요. 아, 이게 참, 포트 시리얼 5번에 연결되네. 일단, 지난 시간에 이걸 만들어 놨군요. 아, 연결은 되는데 할게 없으셨군요. 여전히 안 되고. 와이파이 연결은, 예를 들어서 그 핸드폰, 스마트폰이랑 연결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웹 서버에서 이제 데이터 가져올 때, 그 정도 말고는 아마 쓰기 쓸만한 뭔가가 따로 있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아, 웹사이트를 아두이노로 하려고 하셨구나. 쉽진 않죠. 얘가 이제 서버로도 동작이 돼서 웹서버 구축도 할수 있긴 한데, 쉽진 않아요. 근데 그 아두이노 아마 실드 사셨으면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게 있긴 있을 텐데, 그럴 수 있죠. 안될수 있죠. 일단은, 저도 지금 통신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통신이 안 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통신이 돼야 지금 뭘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게, 끊기 전에, 나 이제 카메라가 이게 마트에 갈수 있는 USB 꽂고 있어가지고, 온수조절기에 어떤 거를 다시려고 하시나 보네요. 그렇죠. 네. 스마트폰으로 뭔가 이렇게 무선으로 디바이스를 조정하려면 블루투스나 아니면 와이파이 둘만 가능하죠. 근데 이제 웹페이지 연결하시려면 와이파이밖에 방법이 없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긴 맞습니다.
아, 결국 못 하셨구나. 지금 저도 삽질하고 있어요. 아, 지금 4부까지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삽질하고 있네요. 아, 한 번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이게. 변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이건 또왜안 되는 거지? 아, 제가 또잘 보여드려야 지금 하시는 거를 좀 도움을 드릴 텐데, 지금 도움을 못 드리고 있네요, 지금. 시료통신이랑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네요. 일단, 지금 요거 다 버리고, 구석에 버리고,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아까 됐던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업로드를 해서 다시 한번 커멘트 날려봐야겠다. 잘 되네? 이 데미지를 좀 먹으면은 안 되는 건가? 지금 일단 이거 계속 부팅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른 분들 없나? 이상하네요. 일단 제가 이전에 만들어놨던 와이파이 통해서 웹서버에서 가져오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아프리카 방송 때문에 유선 연결하는 바람에 지난 시간에 1분과 2부에서 제가 한번 했던 것 같거든요. 일단 접속은 서버에서 데이터는 못 가져와도 접속은 될 테니까 한번 그거라도 가져와서 해봐야겠네요. 어디였더라? 아, 이건데, 지금 요걸로 해서 지금 코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걸로 업로드를 해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거든요.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은데, 패스워드 나오면 안 돼. 이왕 밝혀진 김에 그냥 놔둬야겠다. 이렇게 해서 공유기 접속까지는 되고 아마 지금 인터넷에 연결은 안될 거예요. 제가 일단 뜨긴 잘 뜨네요. 얘는 명령어는 다 되네. 입력이 희한하네. 몇초 동안 아마 가만히 있으면은 자동으로 이 와이파이 모듈이 리셋되는 걸 수도 있어요. 리셋되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Cannot connect the Wi-Fi. 될 리가 없죠. 지금 저쪽 공유기 인터넷을 빼놔서 될 리가 없는데. 그냥 제가 그럼 기본적인 코드를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이걸로. 지금 일단은 얘로 동작은 안 되니까. 아! 이걸로 바꾸면 되겠다. 제가 스마트폰 그걸로 바꿔볼게요. 핫스팟을 키고. 그다음에. 이름을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 이게 이제 그 오픈 웨더 맵이라는 날씨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SSID가 이제 공유기 이름,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 다음에 오픈 웨더 맵, 날씨 서버, 그 다음에 지역을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디파인을 해서 한 거고요. 얘를 한번 올려서 실제 접속이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아까 수동으로 할 때는 이거 그 핸드폰 스마트폰 핫스팟으로 접속이 안 됐었는데 한번 봐보죠. 됐다. 핫스팟 연결됐어요. 보이시려나? 지금 핫스팟 연결됐거든요. 여기 파란색 뜨신 거 보시죠? 하얀색. 왜 끊겼지?
다시 연결됐다. 지금 다시 연결됐거든요. 또 끊겼네. 일단은 와이파이 접속은 되는 것 같은데 핫스팟이 계속 반응은 하는데 지금 서버 접속이 안 되나 보네요. 문제가 있나? Cannot connect the Wi-Fi? 핫스팟 접속은 되는데 접속은 됐는데 계속 안 되는 것처럼 뜨네. 일단 이거는 원래 됐던 거기 때문에 지금 와이파이가 집에 있는 게안 돼도 얘는 지금 돼야 되는데 그냥 예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얘가 어떤 식이냐면 지금 좀그 LED 그 네오플렉스 그 아다프로프 네오플렉스랑 좀 연동해서 날씨에 따라서 좀 색깔 변화를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건데 보시면은 셋업 부분이죠. 셋업 부분 시작하는데 시리얼 통신 초기화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네오플렉스 LED 데이터 초기화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이 부분이 이제 처음 초기에 리셋을 통해서 와이파이 모드 초기화하는 부분이죠. 초기화하고 그다음에 만약 레디라는 신호가 나오면 일단 와이파이가 정상적으로 모듈이 준비가 됐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신호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이죠. 와이파이 커넥트 와이파이라는 이 함수를 실행하는 건데 이 함수를 내려가 보면 이 함수죠. 커넥트 와이파이. 이 함수에 가서 ATCW 모드 1 제가 첫 부분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던 건데 그게 이제 클라이언트 동작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라이언트 동작이고 그 다음에 OK가 뜨면 접속이 잘된 거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CWJAP 모듈을 공유기에 접속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SSID랑 패스워드가 필요하죠. 뭐 이런 식으로 접속이 필요하고 여기까지 접속이 되시면 그 다음에는 공유기랑 접속이 완료가 된 거예요. 지금은 핫스팟이랑 연결을 하는 건데 핫스팟이 연결이 안 되네요. 핫스팟이랑 연결하는 건데 핫스팟이 연결이 안 되고 있고 일단은 거기까지 만약 이제 공유기랑 접속이 완료가 됐다. 그 커넥트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ATCIP MUX 0은 싱글 커넥션이랑 멀티 커넥션 이렇게 옵션이 있는 것 같은데 멀티 커넥션은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싱글 커넥션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 0번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명령어가 날렸는지 확인을 한 후에 일단 그러면 이 와이파이 모듈이랑 공유기랑 연결이 되면 인터넷이 연결이 된 거죠. 그 인터넷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제 서버랑 연결을 해야 돼요. 서버랑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서버랑 연결하려고 준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DSP IP라고 써놨는데 TCP 명령어랑 DSP IP라고 써놨는데 저게 이제 오픈 웨더 맵 내가 접속하고 싶은 서버의 이름을 저기다 적는 거죠. DSP IP 그다음에 오픈 웨더 맵 다시 서버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적어주시면 일단은 그러면 여기에 CMD라는 그 변수에 이게 이제 AT, CIP start, TCP, API openwebmap.org 그 다음에 포트 80번 이렇게 이제 저장이 돼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걸 저장을 해놓고 명령어를 날리는데 그냥 날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날리는 게 아니라 이 명령어의 길이를 아니지. 요거는 일단은 그렇게 하면 이 CMD에 이제 이게 저장이 되고 이걸 날려주면 서버에 일단 접속이 되는 거예요. 서버에 접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하냐면 OK 명령어가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Open Ladder Server Connect OK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 접속을 했으면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받기 위한 명령어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밑에 있는 키는 공개 키라서 제거 이제 아이디 접속했을 때만 요 이제 공개 키가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개인별로 따로 로그인해서 openedmail.org 거기에 접속하셔서 가입하시면은 저걸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날씨 API를 이제 무료로 쓰게 해주는 곳인데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위에 이제 API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커런트 날씨도 지금 받아올 수 있을 수도 있고요. 프리. 분당 60번인가? 이게 유료화가 좀 됐나 보네요. 신기하네. 사람들이 하도 많이 써서 그런가. 원래 무료, 완전 무료였거든요. 근데 지금 유료화가 됐나 봐요. 여기 get API 키가 있는데, 이걸로 지금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걸로 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명령어를 준비를 해놓고, 이 명령어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 부분이에요. 이 cmd length라는 걸 통해서 길이를 알수 있고, 이거를 AT 플러스 CIP send라는 걸 통해서 길이를 먼저 날려주고 그 다음에 커맨드를 같이 날려주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이를 먼저 알려줘야 되더라고요, 서버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콤마 그 꺽쇠 바가 뜨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서버에 이제 접속이 된 거죠. 접속이 되고 길이를 알려주면 서버에 접속이 되고. 그 서버에 접속된 다음에 이제 날씨를 받기 위한 데이터, 최종 데이터를 이제 날려주면 실제 날씨 데이터가 반대로 날아오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잡하죠?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만 거치면 실제로 날씨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제 되는 코드인데 지금 제가 유선 연결하느라고 지금 유선 연결을 하느라고 공유기를 꺼놨어요. 지금 와이파이 모듈 문제인지 아니면 지금 공유기 문제인지는 이런 일단은 YB녀님도 지금 잘안 돼서 강의 기다리고 있으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일단 오늘도 지금 또안 됐네요. 아 망이네, 패망이네 이것도. 이제 머리 쥐어뜯네요, 진짜. 되는 것도 안 되고 지금 공유기 빼서 하고 막 지금 뭐 난리 바가지를 쳤는데 결국 안 됩니다. 결국 안 되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야겠네요. 일단은 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안 되는 뭘막 쥐어뜯고 있어요 지금. 안 돼. 또안 돼. 5분까지 가게 생겼고요. 뭐 일단은 안 되는 거 어쩌겠습니까? 네, 와이비녀님 또 이렇게 잘안 되는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다음에 5부 때는 제 10부까지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다음 5부 때는 제가 꼭 성공시키도록 준비를 한번 잘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잘안 됐지만 오늘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알아가는 명령어랑 개념만 알아가는 그냥 과장이라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이브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더 준비를 잘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